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문 익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문 수업 자료 9번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1 교과서 54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은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회하라. 시자는 베풀시, 은자는 은혜 은자지요. 두자 해석하면 은혜를 베풀다. 물구보. 물자는 아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구는 구할 구. 보는 갚을 보. 보답할 보. 구보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상을 구하다. 보답을 구하다. 물구보 하면 보답을 구하지 말아라. 전체 해석하면 시은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여인 물추회하라. 여기 여자는 줄 여자예요. 영어의 기부의 기부. 인자는 다른 사람인. 남인자죠. 여인 하면 남에게 주었다. 물추회. 추는 이게 따라갈 추. 회는 뉘우칠 회. 추회라는 단어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을 추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죠. 물추회.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아라. 여인 물추회하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라. 전체 해석하면 시은 물 구보하고 여인 물 추회하라. 은혜를 베풀려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려거든 뉘우치지 말아라. 주고 나서 괜히 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네요. 2번 동그라미 교과서 54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도라. 옥, 구슬 옥자지요. 탁은 쪼을 탁자인데 원래 여러분 끼고 있는 팔찌라든지 가락지 같은 것들이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큰 옥석을 해당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잘라내고 쪼아낸 거죠. 옥은 쪼아내지 않으면 불성기, 여기 기자는 기물이에요. 팔찌, 그 다음에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것을 기물이라고 하죠. 성기 하면 기물을 만들다, 기물을 이루다. 불성기 하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 즉 가락지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옥을 쪼아내지 못하면 기물을 이룰 수가 없고, 인불학이면 사람이, 여기서는 다른 사람 인자가 아니고 그냥 범칭 사람 인자예요. 사람들이 불학, 배우락자죠. 배우지 아니하면, 배우지 못하면 부지도라. 도를 알지 못한다. 여기 지자는 알지자인데 그 알지자 앞에 쓰인 불자는, 본래는 불지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지읒이나 디귿 앞에 불자가 오면 불로 읽지 않고 부로 읽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자세 할 때 부 읽죠. 부정행위 할 때 부로 읽죠. 그래서 지읒, 여기 지읒으로 쓰였기 때문에 부로 읽습니다. 도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하시나요? 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도라는 게 뭘까요? 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도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 사람의 도리,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자, 동그라미 세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년지계는 막여수곡이요. 십년지계는 막여수목이요. 종신지계는 막여수인이라. 여기 1년, 10년, 종신 이런 말이 있고요. 기는 계획입니다. 여기 지자는 뭐뭐한 의자로 해석됐죠. 1년 지계, 1년의 계획. 10년 지계, 10년의 계획. 종신 지계, 몸이 마치도록 세워야 하는 계획. 종신이라는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막여라는 것은 이 막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막자는 뭐뭐한 것이 없다, 뭐뭐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막여,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 수곡, 여기 숫자는 본래는 나무 숫자인데 이럴 때는 심을 숫자로 쓰입니다. 곡식곡. 곡식을 심는 것 같은 것이 없다. 곡식 심는 것이 최고다. 그런 뜻이죠. 10년지계는 10년의 계획은 막여 수목.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것이 없고 종신토록 세워야 될 계획은 평생 동안 세워야 될 계획은 수인 사람을 심어놓는 것. 즉 수인이라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 사람을 기르는 것, 기르는 것 같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다. 그런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유이불학이면 노무소진이라. 어릴 유자예요. 여러분 유치원 할 때 유자지요. 어릴 유. 유이 그러면 어려서 풀학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노, 노는 늙을 노. 원래는 니을로 된 로지요. 근데 이것이 맨 앞에 오일 때는 두음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니은으로 바뀌지요. 노 이렇게 되죠. 노, 무, 소, 지. 소, 지. 아는 바. 무, 소, 지. 아는 바가 없다.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의역을 하면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도 아는 바가 없이 무식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네요. 동그라미 5번 공부하겠습니다. 수심가지 인심난지. 수심가지나 인심난지라. 여기 심자는 깊을 심, 가는 뭐뭐 할만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의 깊이, 여기 심자는 깊을 심자지만 물의 깊이라고 하겠죠. 물의 깊이는 알 수가 있으나 인심난지라. 사람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참 사람 마음 알기 어렵죠. 자, 동그라미 6번 보겠습니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적자는 싸울 적, 선은 선행, 착할 선, 선행 선. 여기 지자는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는 집안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서는 필자는 반드시 필자고요. 필유여경. 여자는 나머지 여자, 남을 여자. 경은 경사경자예요. 그럼 유경이라고 하면 경사가 있다. 유여경하면 나머지 경사가 있다. 필유여경하면 반드시 나머지 경사가 있다. 남은 경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한 것만큼의 보상에다가 이자로부터는 경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7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수, 거, 불, 부, 회, 요, 언출, 난, 갱, 수라. 수, 거, 거자는 갈 거잖아요. 물이 가면, 물이 흘러가면, 부, 회, 회는 돌아올 회, 부는 다시 부자지요. 부, 회 하면 다시 돌아온다. 불부회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언출, 말이 밖으로 나오면, 그죠? 말을 내뱉으면, 난, 갱, 수, 다시 갱자고, 수는 거둬들일 숫자예요. 갱수하면 다시 거둬들이다. 난, 갱수하면 다시 거둬들이기가 어렵다. 전체 해석을 하면 물은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말은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네요. 8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과, 전, 불, 납, 니요. 이, 하, 부, 정, 관이라. 과는 오이과자예요. 밭전자니까 과전하면 오이밭에서 불납미. 납자는 이게 드릴 납자인데 들여놓는다. 납세할 때 납자지요. 리자는 신발 리자예요. 그러니까 오이밭에는 신발을 들여놓지 말고.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오이밭에 지금은 오이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나무를 세워서 키우는데 예전에는 땅바닥으로 벗어가는 줄기식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신발끈을 굳혀 신는다고 수그리고 이렇게 끈을 맨다 하더라도 멀리서 볼 때는 오이를 따는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해 살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하, 이자는 오얏 이자인데 여러분 오얏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아하는 자두 있죠? 자두 사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부정관, 정자는 바로잡다, 정돈하다 그런 뜻으로 갓관자죠. 갓을 고쳐 쓰려고 두 손을 올리게 되면 꼭 과일을 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라는 말로 남의 오해를 사지 않게 행동하라 그런 말이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